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It's your host, 대건, as always, and it is Thursday, everyone.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시다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금요일 아침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죠? 목요일 밤, 저 오후에 올라가니까. 아무쪼록 오늘 강의도 한번 열심히 즐겁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닝 에피소드가 참 주축이 됐었던 어제 강의였죠. 일단은 여러분 그 어떤 것 따위 그 컨닝 하더라고 할 때 컨닝이라는 표현보다 cheat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cheat on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어제는 cheat on the test 그 시험에다가 치을 거는 거니까네 우리말로 커닝하다라는 뉘앙스가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 자 피다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잡다라는 동사 catch의 과거분사인 잡혀진 caught라는 동사 형사로 활용해서 get caught 잡혀지다 즉 잡히다라는 표현인데 잡혔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get 동사에도 did가 들어가서 got으로 바뀌고 got caught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I cheated on the test and then I got caught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됐었죠. 같이 한번 두번 내뱉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내가 잡혀보서 아 죄송합니다. 내가 컨닝을 했어. 그래다가 잡혔어. 영어로는요. I cheated on the test and then I got caught. 한번 더요. 내 시험마다 잡혔다. 망했다. 이번 학점 완전 F겠네. I cheated on the test and then I got caught. 이렇게 지난 시간에 표현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혹시 어떤 컨닝,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컨닝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었는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네, 에피소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블로그로 강의 보시는 분들 뭐 아니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보면 되게 저도 아 이렇게도 하셨구나 할 것 같거든요. 자, anyways 컨닝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 그래 보이 성적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놈, 저 보시면 안 되는 놈도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편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한글로 하게 되면 요겁니다. 좀 쉬운 것도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 뭐지?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카운터에서 해야 돼요? 정도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보면은 왜 그 어떤 큰 가게 안에 입점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또 떠오르는 게 뭐 백화점 갔을 때도 보면은 뭐 아웃도어 대전 이런 거 했을 때는 행사 상품은 또 그 자리에서 그 결제를 해버리잖아요. 막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마트나 이런 거일 때도 이렇게 좀 입점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그게 아리까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설명 들어갈게요. Listen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데 처음 와봐서 그러는데 딱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카운터에서 해야 돼요? 영어로는요?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한 번만 더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정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뭐 오늘 표현 되게 쉽죠? 일단은 어떤 물건 따위 값을 지불하다라고 할 때 뉘앙스를 잘 전해주는 동사 pay가 있습니다. pay, P-A-Y가 있죠. pay. 일단은 여기서 계산하다는 pay her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ay here. 근데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동사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 전해주는 조동사 친구가 있죠. 다양한 애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should. S-H-O-U-L-D 이런 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됩니까? 음음문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I should pay here가 아니고 should 앞으로 빼시고 should I pay here?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다? 내가 계산을 해야 하나요? 여기에서 까지 자연스럽게 전하실 수가 있는 거죠. Should I pay here? 아니면 카운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도 뉘앙스의 접속사 or가 있죠. or, or 어디에서 니께네 the counter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아니고 at the counter, at the counter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또 비행기 한 대 큰 거 지나가네요. 지금 잡음 섞이면은 좀 더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내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나요? Should I pay here? 아니면은 counter에서요? Or at the counter? 이렇게 문장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쉽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제 또 한 번 더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큰 거 지나가네요. 네, 비행기가. 오, 네. 요,
탈주로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 비행기 자주 나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는데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나요? Should I pay here? 아니면은 카운터에서 해야 되나요? Or at the counter?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I'm new here.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나요? Should I pay here? 아니면은 카운터에서 해야 돼요? Or at the counter? 합치면은요.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이렇게 오늘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바람팁 여러분 간단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to do? 무슨 시간이죠 여러분? 바람팁 타임! 띠리띠링! 바람팁 시간입니다. 일단은 제가 Should I pay here까지 여러분 한 덩어리를 잘라놨습니다. 여러분 Should I pay here?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긴 거는 Should I pay here처럼 생겼는데요. Should I가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면은 Should I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Should I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ould I pay here? 한 번에 묻히면은 Should I pay here? Should I pay here?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hould I pay here? 한 번 더 Should I pay here?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아니면은 카운터에서 뒷부분까지 or at the counter로 생겼는데요. or at the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or at the 그렇죠? 대가라 니 수업 or at the 그런 뉘앙스죠? or at the 계속해라 그리고 counter를 발음하실 때 count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counter 이렇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It's up to you. 카운터라고 발음하셔도 좋고 카운터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기왕이면은 둘 다 발음하실 줄 아는 게 좋겠죠? 세 번 여러분 연습하실 때 섞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unter, at the counter, at the counter. 아시겠죠? 자, 발음팁 드린 걸 잘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And you guys know what to do. 뭐 하셨는지 아시죠? 갑시다. Join us. 제 여기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카운터에서 해야 되나요? 그쵸? 계속 갑니다. 제가 여기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카운터에서 계산해야 돼요? 자, you guys are doing great. One last time. 제가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뭐로 카운터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Perfec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저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Should I pay here? 안 가면은 그 카운터 저서 해야 돼요. Or at the counter? 합치면은요,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Excuse me, Should I pay here or at the counter? 이렇게 오늘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챙겨가시고요. Should I, 아니면 뭐, Do I have to pay here or at the counter?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가 응용 문장 코너에다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팟캐스트만 들으신 것도 좋지만 좀 시간 나실 때 복습 차원에서 If you are just listening to this podcast, why don't you visit my blog and then See and then watch the session video again.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디오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복습하고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nyways, 고생하셨고요. 저 또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강의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Take care. Bye bye.